교육지원자입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자, 조세호 씨는 어떤 게 불편해서 오시게 되었나요? 이제 약간의 피부에 좀 문제가 피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발 쪽에. 예. 언제부터 그렇죠? 괜찮아요. 뭐라고 설명을.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네, 너무 20살 때. 올해도 키웠다. 내 여자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 가르를 안 주는 거 무조건. 가르를 안 주는 거 무조건. 아.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네. 좀 부끄럽네요, 이게. 아. 일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번 후기를 좀. 아. 네. 근데 이건 저 혼자 들어가도 되죠? 보호자 여기 있어요. 아, 진짜. 아, 나가, 제발 나가. 안 돼. 안 돼. 그래, 보지 말아줘. 나 손 잡아줄게요. 손 잡아줄게. 손 잡아줄게. 그래. 야, 처음 봐. 아니 무슨 때문에 손가락 잡는 것도 나네. 무슨 경우야? 아 이게 네. 이쪽만 그래요. 이쪽만. 아. 이거 왼쪽은 여기 각질도 없어요. 오른쪽만. 그리고 좀 발톱 좀 볼까요? 민망할까봐 일부러 안 보네요 정말. 아직 먹었네. 자 설명 좀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네. 신담이 씨가 티니아 페디스라 그래서 티니아 페디스. 티니아 페디스. 무좀? 네. 아. 발음은 좋아집니다. 약 먹고 바르고 하면 좋아져요. 하고 두 분 이제 부부시다 네. 보니까 한번 같이 사시게 됐. 같이 네.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네. 수건은 좀 따로 쓰는 게 좋아요. 그 수건요? 네, 발수건. 발 닦기를 따로 써요. 네,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뭐 무좀 좀 발을 딱 본인이 또 같이 사용하다 보면은 네. 뭐 본인 같이 동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이 약을 바르면 되죠. 같이. 그럼 같이 약을. 잇몸 만개 지금 똑같이 끼워줄 것 같아. 의사선생님도 놀랐네. 태아 습관은 그렇게 교정하시면 네네. 되고요. 부인하고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계속 아내가 네.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아요. 그럼 열심히 약을 바르고 하면 완치는 되는 거죠? 물론 좋아요. 근데 이게 완치가 없다는가?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고 약을 일단은 제가 두 달째 처방할 거고요. 뭐 발톱에서 맨 처음 칠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남자들 그냥 저도 잘 안 바르더라고요. 제가 바를게요. 그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바로 드릴게요. 아니. 안 해준대! 어떻게 저렇게